세티비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지? 오랜만이죠. 오랜만이지. 오랜만이에요. 이재범 죽습니다. 포스터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세븐 다 여기 우리 회사. 여기는 드라마 메이킹. 드라마 메이킹. 이재범 죽습니다. 네이버 웹툰 원작의 가장 메인 포스터라고 할까요? 싱크로이즈를 봐주시고. 나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제 곧 죽습니다의 이재 역을 맡은 서인국인데 서인국입니다.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스토리제이잖아. 갑자기 좀 싹 풀리네. 네, 반갑습니다. 살쪘는데 무슨 관리야. 아니 요즘 우리 팬분들이 현장에 뭐 간식차, 밥차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잘 주셔가지고 제가 온두발을 모르면서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. 새로운 많이 먹었습니다.
네. 제 몸. 동아리. 오늘을 위해서 아니 그 시안을 보면은 제가 이 원작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이 원작에 있던 그 포스터 느낌 그대로의 긴장감과 뭔가 이 무서움과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죠. 이제 캐릭터만의 특별한 점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. 네, 굉장히 인간적이고 본능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예요. 그러니까 뭔가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좀 일차원적인 부분이 있어요.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마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. 네. 저는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. 시간과 어떤 상대방의 중간에서 뭔가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뭔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배우를 위해서 뭔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. 그거 보면서 저는 와 너무 대단하다. 나는 절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진 않아요. 그래서 홍보팀을 하겠습니다. 우리 매니저를 보면서 진짜 너무 대단한 직업인 것 같다. 왜냐면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내가 이제 또 매니저다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. 이제 카메라 들고 아 그런 건 할 수 있지. 다른 배우님은 이제 내 성깔대로 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. 기회가 되면. 이제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? 이제 곧 만나.